유급배상 책임보험 보험처리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없습니다. 파손권이나 컴플레인 걸리신 적? 뭐 시공의 미흡 뭐 이런 거 말고? 아니요, 없습니다. 아예 없으세요? 약간 자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 끝나기도 전에 아우 전혀 아,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아우 알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그 광주 카인피플 샵 광주 금호점 점주 고재형입니다. 네, 박기석입니다. 저희 샵 같은 경우에는 6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8개월 정도 네, 지금 영업하고 있습니다. 샵 하기 전에 저는 카인피플 이제 그 출장으로 광주 서구 사랑점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한 2년 가까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 2년 정도 영업직 하다가 샵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원래도 이제 출장을 시작하면서부터 결국에는 이제 샵으로 가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은 먹고 있었고 어차피 할 거 조금 일찍 좀 무리해서라도 조금 빨리 시작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일단 우리 고재형 사장님께서 먼저 제안도 하셨는데 좀 멀리 봤던 것 같아요. 오래 할 수 있는 일, 나의 어떤 기술, 나의 일. 그 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어서 같이 하겠지.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아, 직장 공동. 네, 그 영업직을 같이 하다가 제가 먼저 그만두고 출장을 시작했고 이제 샵하기 전까지 그 같이 했었던 일을 계속 쭉 했었죠. 그 본사 과장님께서 광주 쪽에 여러 아파트에 지금 계속 영업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갑자기 이제 큰 건이 또 들어와가지고 예, 네, 그래서 낙수. 그러니까 아파트 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낙수물이 떨어져서 거의 피해 차량이 한 150대에서 한 200대 정도 저희는 이제 처음에 예상할 때는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 본사를 통해서 보험사에서 이제 접수가 돼가지고 저희가 전담으로 맡게 돼서 네, 그 차량들을 전체 다 시공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계산하기로는 한 8천만 원 정도 네, 계산을 하고 있는데 조금 좀 특이한 케이스고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제 관리사무소랑 뭐 보험사랑 뭐 본사랑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협의를 본 게 해서 전담으로 맡아서 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명단 받고 시작한 거는 12월 말에 명단을 받아서 고객님들 컨택하고 진행하기 시작한 거는 1월 2일부터 지금 다음 주까지 진행을 하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지금 한 20대 안쪽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저희 셋 다 그 영업했던 그 회사에 같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게? 네, 거기서 셋 다 같이 만났고요. 그리고 저랑 또 친구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거 일 때는 이제 저희가 먼저 좀 부탁을 해서 같이 좀 도와주게 됐습니다. 광주의 샵이 저희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눌러도 보세요. 일 없을 때, 심심할 때. 그전에는 사실 모이기가 쉽지가 않죠. 다들 이제 아무래도 따로따로 출장하시니까. 근데 샵이 있으니까 출장하시는 분들 지나가다가 들렸다 근처에서 시공하고 왔다 와서 잠깐이라도 커피 한 잔씩 하고 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일단은 무료 체험 스쿨을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김포를 혼자서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그때 너무 좋았어요. 가자마자 그거를 정하고 출장을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처음 가고 나서 2년 있다가 출장을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다른 데도 이제 많이 알아봤었는데 다른 데는 그냥 뭔가 그냥 딱 틀에 박혀있는 딱 좀 그런 거였고 뭔가 좀 신경을 써준다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못 받았는데 처음 갔을 때가 너무 느낌이 좋아서 이제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다른 브랜드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카인피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이제 만나는 일을 그 저희 이제 그 전에 이제 영업했던 일을 거기에서 이제 만났는데 그 전에 이제 김포를 가서 그 체험 스쿨을 하고 내려와서 이 일을 한 2년 정도 하고 이 일을 이제 그만두면서 이제 출장을 시작해야겠다 하고 했을 때는 다른 데는 이제 안 알아보고 그냥 바로 그냥 가입해 버렸어요. 브랜드 파워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출장 세차라든지 뭐 샵들은 주먹구구식이 많죠. 늘 해왔던 대로 하고 자기가 아는 만큼만 하고, 이제 카인피플은 커리큘럼이나 이런 게 좀 체계화가 많이 되어 있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래서 그런 게 아주 컸다고 저는 생각해. 가장 컸다.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차는 안 없어지니까 차에 관련된 직업은 어찌됐든 기술을 갖고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 저는 되게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쉽게 보고 덤비면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한 두 분 정도가 있었는데, 보기보다 진짜 힘들다. 쉽게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막 힘들어하고 막 금방 지쳐버리고 일도 막 열심히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비슷한데, 근데 만약에 할 거면 카인피플로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조경민 매니저님이 아마 조금 피곤하실 텐데. 맞아요. 저희는 토요일에도 막 전화. 저희가 방법을 90% 이상 이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 10% 때문에 괜히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냥 물어보고 하자. 이게 맞는지 물어보고 하자라는 좀 그런 주의라서, 예, 일단 저희가 겪어보지 않은 일이 생기면 일단 전화부터 하고 볼게요. 저희가 사실 고객님을 옆에 두기도 하고 시간이 좀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를 당연히 아시니까 바로바로 지체 없이 해결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진짜로 지점을 더 갖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일단은 지금. 네. 저는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불로소득. 일하지 않고 버는 돈. 그러니까 이게 저의 최종 목표. 지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불로소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불로소득. 지점을 많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